준우승이라는 대단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두산베어스는 웃지 못했는데요. 일방적인 패배는 아니었지만 이 정규 시즌에 보여줬던 그런 압도적인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 SK는 SK다운 야구를 했지만 두산은 두산다운 야구를 못했다는 평가인데 뭐 원인을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시작 전부터 약간 두산이 꼬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야자키 캠프에 이제 김강률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한국 시리즈 3차전 연습 도중에 이제 김재환 선수가 옆구리 이제 그 근육이 좀 찢어지면서 네. 3차전부터 나오지 못했는데 결국 이 두 선수의 부재가 저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국 시리즈를 보시면 두산이 함덕주까지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박치국 선수가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또 보여주지 못했고 그러니까 후렌코프와 린드블럼이 잘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한 명이 딱 부족했는데 그 역할을 이제 김강률 선수가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네. 그러니까 김재환 선수가 빠진 거는 저는 치명타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홈런, 그러니까 SK가 홈런 군단이잖아요. 홈런 군단에 앞서서 홈런 1위가 빠졌다. 팀의 4번 타자가 빠졌다. 이거 저는 김재환 선수의 그 팀에 차지하는 비중은 저는 뭐 한 50%라고 봐요. 양희 선수와 함께 거의 뭐 두 선수가 지금 이 팀 타선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네. 이 김재환이 빠졌다는 부분이 저는 두산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야구예요. 네, 누가 봐도 두산이 그렇죠? 우세할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 네. 야구 팬들이 아마 생각을 하셨을 텐데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어쨌든 두산은 준비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좋지 못했던 좀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패하고 말았잖아요. 네. 챔피언 자리를 내주고 말았는데 참 이 야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선수들이 부상이라든지 부진으로 공백이 생기면은 꼭 그 선수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찬스가 걸리고 그런 상황들이 항상 나타나요. 이 선수들이 꼭 그 순간에 필요한데 이 선수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번 한국 시리즈가 딱 그랬단 말이에요. 네. 오지일 선수도 굉장히 부진했고 박건우 선수도 너무 부진했고 이러면 중간에 김지한이라는 선수가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어쨌든 김지한 선수가 있었으면은 결과가 달라졌을지 그거는 아무도 뭐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있고 없고의 차이가 결국은 이렇게 또 큰 이 결과를 또 초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두 선수가 빠졌지만 두산이라면 다 극복할 줄 알았어요. 저는 두산은 그 빠진다 하더라도 워낙 팀워크 좋은 팀이고 뭐 압도적으로 우승을 못하더라도 조금 어렵게는 우승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두산답지 못한 야구가 두 선수 빠진 것도 있지만 네. 실책에서는 많이 좀 눈에 띄어요. SK가 좀 실책 왕국. 아, 이런 좀 심하나요? 3년 연속 실책이 100개가 넘었거든요. 제가 겨울 왕국은 들어봤어요. 실책이 좀 많은 네. 팀이잖아요. 실책이 네. 많은 팀인데 이거는 한국 시리즈 보면 SK보다 더 실책을 좀 많이 하고 병살타도 좀 많은 것 같고 네. 실수, 도루, 죽는 이런 뭐 아웃되는 모습들이 두산이 그런 정규 시즌 할 때 거의 없던 모습들을 보였던 게 이 김강률, 김재환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 두산답지 못하다는 표현을 하고 오히려 SK는 거의 뭐 실책 안 하고 뭐 강성호 뭐 선수들 그렇게 수비를 잘했나 싶을 정도로 네. 변한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결정적으로 두산이 우승을 못한 이유가 아니었나 아쉬운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